세종시가 신도심의 주민 편의를 위해 올 7월 보건지소의 문을 여는데 인근 지역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무료 수준의 진료를 예고하자 인근 병의원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세종 신도심의 중심가인 세롬동에 마련된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오는 7월부터 소아과 공중보건이 3명이 배치돼 진료에 나서는데 이 문제로 세종시 의사회가 격앙돼 있습니다. 세종 신도심에 최근 4년 새 병원이 110여 개를 늘어난 가운데 10여 개에 이르는 소아과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보건지소의 진료비가 500원으로 거의 무료 수준의 약까지 함께 조제해주는데 주변 병원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안 돼 세종시의 선심 행정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그동안에 휴일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진료를 해왔었는데 만약에 폐업이라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세종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소 기능인 예방과 검진 등에 주력하면서 진료도 병행하는 수준이며 신도심이 젊은 층 유입이 많아 아동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만큼 병연과 상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 이런 것이 좀 열악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고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인구가 이제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직은 설전 수준이지만 소아과 기능을 강화한 채 보건지소가 문을 열면 의사들의 집단 행동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